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놨어요. 공대 쪽에나. 그래서 부름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깎이 잡하게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접수도 조제를 그대로 해서 끼워 놓으면 됩니다.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. 접수는 이겁니다. 입은 어느 정도 떼어내고요. 살짝 만나는 거예요. 접수는 이렇게 조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깎이 잡 형태, 그 양쪽에 비스듬히 사선으로 깎아줬어요.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접착을 할 수 있는 면이 넓게 깎아준 거예요. 네, 그리고 궁대 쪽에 제조해서 깎아 내려간 데에 정확하게 부름표를 맞춰줬습니다. 지금 좌우측이 다 맞는 거예요, 이건. 그리고 테이프로 이제 감아주면 됩니다. 네, 하나가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입은 거의 따주고 약간 남긴 것도 있고요. 안 남긴 것도 있는데 안 남긴 것도 입자루는 그대로 뒀습니다. 그래서 이게 천목활착이 되면 일주일 열흘 정도 돼서 입자루가 이렇게 딱 그 건드렸을 때 떨어지면 천목활착이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요 위에 선단 부분 잘린 데는 도포 재치를 해줄 겁니다. 요런 식으로 세 군데 더 해 놓을 거예요. 네 군데가 다 됐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군데 됐고요. 이제 도포 재치를 해줄 거예요. 네, 활착된 영상까지 아마 모두 모서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. 네, 잘 지켜보시고요. 이렇게 그 하계 접목을 할 때 입자루를 남겨놓고 그리고서 접목이 됐나 일주일에서 10일 그 사이에 쳐보면은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입자루가 안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접목이 안 된 거예요. 그냥 말라서 다 죽는 겁니다.